선태종이 종립금강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. 선태종은 지난 20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충광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과 금강대 교직원,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원각 불교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했습니다. 재학생 학업 성적 우수생 김태진 학생과 수석으로 입학한 배상준 학생 등 신입생 149명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했습니다. 총무원장 충광 스님은 민족의 미래고 역사가 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.